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을 아시아계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하고 차별과 폭력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이번 달을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주민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아시아계 편견에 따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비미국적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맞서고 함께 치유할 길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